인형뽑기입니까? 저 지금 딱 10,000원 남았는데 탑이 괜찮거든요. 지금 빈 공간 조금 있는 게 아쉽긴 한데, 자, 보통 때 같았으면 인형이 항상 다 이렇게 서 있었는데 누가 많이 하신 것 같죠?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 10,000원밖에 없어요. 아쉽게 못 뽑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. 스티치 한번 가볼까요? 뭐야? 아, 힘 안 줬는데 이거. 딱 욕심 부리지 않고 10,000원에 한 마리만. 아이, 뭐하냐? 힘 줬는데. 아, 이거 또 계속 놀 텐데. 일단 다른 거 잡고. 이 진짜 잡기 어려운 인형이 이거야, 코코. 너무 무거워. 자꾸 흘려. 괜히 한 거 같죠, 10,000원? 유튜브도 못 올릴 것 같고. 어? 얘는 뽑을 수 있겠다, 코코모. 오랜만에 풍차 돌리기 각이네요. 아, 그냥 밀어도 되겠는데. 오케이. 자, 요거는 1,000원짜리이기 때문에 한 판에 힘이 좀 좋아야 돼요, 원래. 뒤집어주면 7회 남았고요, 이제. 조금씩 끌고 가고 있는데, 야, 이런. 오, 그렇지. 자, 이거 스티치는 그냥 탑으로 써야 될 것 같아요. 처박혔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스티치로 타깃을 바꾸겠습니다. 야, 잘못 잡았다 이거. 이렇게 잡으면 안 되는데. 그렇지, 날 잡아주세요 하고 얘까지 딱 뽑으면 딱인데. 유튜브 각이거든요. 아, 이 여기 걸릴 것 같아. 잘 잡았는데 귀가 좀 아쉽다. 힘을 안 줬어요 지금. 아이고. 야, 저 뭐냐, 턱돌이. 아, 정말. 아, 또? 아, 마지막 1회거든요. 지금 베스트인데 저기서 또 놀 것 같아. 근데 아, 이거 봐. 야, 이거, 야, 이거 어떻게 가냐 이거. 어, 진짜 한 푼도 없거든요 나 지금. 이거 잠깐 멈출게요. 자, 저는 아프리카 하지 않지만 현풍이 옆에서 요거. 아, 근데 못 뽑으면 안 되는데. 그냥 풍차, 풍차. 오, 케이발이 좋았어. 뭐 이제 앞에 있어. 이 초대형 빙가. 여기까지. 자, 유튜브 각 나왔습니다, 여러분들.
일단 스티치 하나 뽑았고요. 푸코, 딩가 친구 푸코 하나 뽑았고요. 자, 그렇게 잡기 힘들었던 이 코코몽. 근데 그렇게 무겁지도 않아. 여기 뒤에 모래가 좀 들어있긴 한데. 자, 형 인형들은 다 정품이에요. 어? 아, 세 마리밖에 못 봤어? 아, 네 마리 뽑은 거 아니었어? 아, 그래? 난 네 마리 뽑은 줄 알고 더 좋아했네. 자, 일단 11,000원에 세 마리. 이거 1,000원짜리, 그러니까 총 15판에, 그러니까 5판에 한 번씩 뽑은 셈인데, 뭐 잘 뽑았죠.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습니다. 자, 탑이 좋긴 하지만 인형이 없기 때문에 또 돈도 없고요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